정보처리기사 실기 모의고사 9회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 푸는 시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맥케베가 제안한 것으로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계서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해서 논리적인 순환 복잡도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 경로의 복잡도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다 이 복잡도라는 개념이에요. 코드의 복잡도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초 경로 테스트의 정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영문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자, 일단은 오라클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일단 답이 나오죠. 참과 샘플링, 일관성, 그 다음에 휴리스틱이에요. 휴리스틱은 여기 보면은 특정 입력값에 대해 기대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값들을 추정한다 라고 해서 휴리스틱이죠. 요거를 영어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는 관계없고요. 넘어갈게요.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비어있는 학생명을 모두 검색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명을 검색할 건데 비어있는 걸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화번호가. 자,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검색하는 거니까 또 틀을 잡아놔야 되죠. 이제 셀렉트 적어주시는 거고 자, from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where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회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테이블명은 여기다 적고 조건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죠. 포인트는 사실 select from보다는 where 다음에 있는 조건이죠. 조건. 자, 그래서 전화번호가 비어있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전화번호 is null이에요. 비어있는지 판단을 할 때는 is null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등호가 아니고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세미콜론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성적 테이블에서 설명의 길이 포함되는 학생의 성명과 점수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계속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죠. select 성명과 점수 성명, 콤마, 점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om이죠. from하고 테이블명, 성적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where 다음이죠. 자, 길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만 찾거나 그러는 경우라고 하면 등호, 비어있으면 is null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는 길이 포함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패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패턴을 찾으실 때는 일단은 컬럼명 적어주시고요. lik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like. 그리고 오른쪽에 패턴을 적어주시는 건데 길이 포함된다라는 건 뭐뭐 길 뭐뭐 이 뜻이거든요. 이 뭐뭐에 해당하는 걸 퍼센트 기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길하고 퍼센트를 뒤에만 쓰게 되면 길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 반대의 경우는 길로 끝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like가 포인트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정보 보안의 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암기니까 바로 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밀성, 부결성, 가용성이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컴퓨터 바이러스의 시스템 공격 유형 중에 데이터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며서 무결성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위조예요. 위조. 이렇게 된 것처럼 저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걸 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아래 C코드는 점수가 70 이상일 경우에 합격을, 60 이상일 경우에는 재시험을,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작동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죠. 일단 70 이상일 경우에 합격을 출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 987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점수가 70 이상이면 70, 71 뭐 이런 건데 이게 70인데 케이스 7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72는 어떡하죠? 이것도 나누시면 돼요. 왜 그러죠? 연산은 정수랑 정수를 나누게 되면 무조건 정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부터 79까지는 그냥 10으로 나누면 무조건 7점 몇이 아니라 7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연산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스코어 나누기 10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는 시연으로 작성된 윤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도록 또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윤년이 뭔지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4의 배수 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연도와 400의 배수인 연도이다. 그러니까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연도랑 400의 배수인 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의 배수는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의 배수가 아닌 연도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400의 배수인 연도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4의 배수이면서였잖아요. 요거랑 요게 지금 요 부분인데 요 사이에 이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면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야 해요. 그러면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맞든가 아니면 이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바를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조건식의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정답은 첫 번째가 AND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R 연산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시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하는 9번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포문이 나와 있으면, 1단만 나와 있으면, 이중포문 말고요. 항상 디버깅표를 이용해서 이제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번에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디버깅표를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일단은 배열이 나와 있고요. 배열이 다섯 개죠. 그 다음에 포문이 i를 쓰고 있는데 i가 배열의 첨자로 쓰고 있죠. 그리고 얘가 0부터 이 배열의 개수 바로 전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배열 전체를 순회하겠다는 뜻이에요. 배열 순회. 그러니까 배열 전체를 한 바퀴 돌겠다. 딱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코어 i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배열의 요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거는 배열의 요소가 70 이상이면 업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배열의 요소가 m보다 크면 m에다가 그 요소를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이 코드가 간단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70. 일단은 70 이상이죠. 80, 70 이상입니다. 75도 마찬가지고요. 60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90은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업을 증가를 몇 번 하겠어요? 네 번 하겠죠. 그래서 이 업은 결과가 4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놓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큰 값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m이 처음엔 0이지만 어쨌든 어떤 값이든 계속 들어갈 텐데 큰 값이 결국에 m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 들어갔다가 80 들어갔다가 75는 못 들어가겠죠. 80이 더 크니까. 60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마지막 90 값이 제일 크죠. 그럼 결국에 90이 m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m에는 90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단순 포문하고 배열이 주어져 있으면 배열 데이터를 순회하는구나. 이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순회하면서 각각의 값을 어떻게 하는지 이 if만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디버깅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4,90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아래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 관계가 보이죠? 여기 사람 있고요. 학생 있습니다. 사람을 상속받은 학생 클래스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study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속받은 입장에서는 오버로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아니고요. 오버라이딩은 매개변수 형식도 똑같아야 돼요. 한번 보죠. 학생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study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study를 맨 처음에 호출할 때는 수학이라는 인수를 넘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인수 없이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이씨 호출한 건 요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인수 없이 호출한 건 이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버로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아니라 그냥 프린트죠?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줄바꿈 없이요. 그래서 서브 플러스 공부인데 서브가 현재 수학이잖아요. 여기 수학 1로 넘어갔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학 공부 슬러시. 공부 슬러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걸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줄바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는 인생 공부하고 엔터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 공부가 이쪽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두 줄로 쓰게 되면은 틀립니다. 항상 요거는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수학 공부 슬래시 인생 공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네요.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섯 번째죠. 0, 1, 2, 3, 4, 5. 요 리스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다섯 번째 요소예요. 그 안에서 슬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작값은 비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죠. 2는 두 번째 것까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전까지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0, 1, 2니까 30 빼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를. 자, 그런데 슬라이싱을 해서 가지고 온 애들 자체가 리스트 요소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요소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만 쓰시면 틀려요.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출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두 개를. 그러면 그 갖고 온 두 개도 리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출력할 때 대괄호를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버스란 주변 장치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연결된 통신 회선으로 CPU 내부 요소 사이 정보를 전송하는 내부 버스와 CPU와 주변 장치 사이의 정보를 전송하는 외부 버스가 있다. 외부 버스 중에 단방향 버스를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방향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소 버스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뭐 주소 버스랑 데이터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소 버스만 단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 중에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시간 단위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요거를 타임 슬라이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프로세스 우리가 비선점, 선점 이런 거 할 때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시간 간격과 타임 슬라이스 또는 퀀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정규화 과정 중 정규화가 또 나왔죠? 제4 정규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거 서술할 때는 뭐를 제거한 정규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일 편해요. 제4는 다치종속, 다가종속, 요런 것들을 제거하는 단계. 제거한 릴레이션, 제거한 뭐 스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정규형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적 함수 종속성을 가진 속성이 제거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거, 요거 제3입니다. 암기되어 있으셔야 돼요. 정규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아이피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기존의 아이피 버전 4의 클래스 체계를 무시하고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임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요거 CIDR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CIDR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부족한 IP 주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의 IP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까지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IP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죠. 이 앞에서 봤던 CIDR이랑 여기서 보고 있는 DHCP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DHCP로 이제 볼수 있는 포인트는 동적으로 할당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 주소 동적 할당, 자동 할당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DHC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이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모를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비트코인 등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금융 거래에 사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왔으면 답이 딱 나왔죠? 블록체인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또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악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애드웨어, 공유웨어, 스파이웨어 등의 총칭을 뭐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유용하거나 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그대로거든요. 악의적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답은 좀 내기 편합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는데 유용하든가 아니면 별거 아니었는데 악의적으로 판단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웨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다스의 빠른 처리와 스토리지죠. 나스의 파일 공유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를 혼합했어요. 원래 근데 사실 세 개밖에 없어서 답은 바로 나오죠. 서버와 저장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저장장치 파일 공유 가능하고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죠. 다스와 나스의 자, 그 결합. 요 나스를 거꾸로 쓰시면 정답이에요. SA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19회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10회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